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9월 28일 우크라이나 저당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의회에서는 러시아에 남은 외국 기업이 동원령에 협조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업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은 군에서 보낸 동원 명령서를 직원들에게 보내주어야 하고 군대의 장비 및 건물, 통신, 토지 대여, 운송 및 기타 물질적 자원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리만의 서쪽과 북쪽, 북동쪽으로 진격하여 리만 지역에서의 러시아군 포위를 완료하였습니다. 리만에서 북쪽으로 15km 지점인 돌리냐를 탈환하였고 리만에서 북동쪽으로 11km 장악하여 콜로디아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죠. 이곳에는 약 5천여 명 정도의 친러 반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루안스크 반군의 모든 병력입니다. 친러 반군의 전력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 리만이 함락될 경우 세베르도네츠크와 리시안스크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선 변화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점차 리만 전선을 압박해 나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입니다. 쿠판스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쿠판스크 주변에서도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쿠판스크 남동쪽 10km 정도 떨어진 키브샤리브카에서도 우크라이나 국기가 개양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쿠판스크 북동쪽으로도 진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쿠판스크에서 완전 철수하였습니다. 어디로 이동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에 대한 지상 공세를 펼쳤지만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남쪽에 자이츠베, 마이로스크, 미콜라이브카 드루아, 오드라디브카, 잘리지네에서의 러시아 공격을 모두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헤르손입니다. 헤르손에서는 늘 일어나는 것처럼 폭격 만 있었습니다. 하이마르스를 통하여 러시아 군수 수송 자산들을 파괴시켰습니다. 러시아군은 제한된 공격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다비디프 브리드에서 남서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베지멘에 대한 공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반격 작전에 맞서 현재 남부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크림반도에서 예비군들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